안녕하세요. 사연 유튜버 시장의 방송사가 방향을 가다사는 마이크로프 배치고사. 배치고사는 이제 누프액과 다르게 평가만 한다. 자, 첫 번째 작품. 자기 팔을 자르는데 누구지? 견습기사. 아, 이분이구나. 일단 이 정도면 요즘 프로보단 조금 아래인 느낌이죠. 그렇다고 또 막 추천으로 올릴 정도는 또 아닌 것 같아서 계륵으로 가겠습니다. 오, 거의 해커도 가능하긴 한데 오늘 7시간 드렸거든요. 요즘 컷으로 조금 엄격하게 얘기하면 해장국에서 해커 느낌인데, 살미무님, 오펜하이머, 멀기트, 라쿤 같은 경우는 거의 막하게였는데요. 멀기트도 어려운 거 치곤 잘했어. 오마카세 잔류. 해커로 떨어뜨릴 건 아니었다. 다음, 이거 양손에 들고 입장해주세요. 이거 뭐지? 아, 근데 나 이거 든 거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로봇팔. 실력은 프로인데 좀 작은 느낌이라 이런 분들이 이제 개추 들어가거든요? 처참 가라 그랬지? 개추 갈게요. 개추. 다음 작품! 아, 민물구이님. 프로 혹은 식은 국밥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하도 잘해서. 근데 이분 그전 작품들이 훨씬 잘했네. 무제한급을 보니까 포텐이 있어서 잔류! 미지근한 국밥. 아, 발로란트 KO인데 일단은 연출이 되게 좋네요. 쓰인 블록이나 나 쳐다보는 건 줄 알았어. KO라서 직각발 받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게르 깎게요. 다음. 잘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깎는 것만 보면은 오마카세 마카게급으로 깎아. 엉두. 근데 지금 약간 마카게 주기에는 좀 작죠. 이분도 해커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을 건데 한 가지 무기가 더 필요한데 잘 깎는 해커로 어쨌든 잔류하겠습니다. 아, 파이어 엠블럼. 와우. 약간 옛날 게임 색감으로 연출하셨는데요. 일단 국밥 스타트 정도로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다만 이게 배치 때 색감 선택한 게 조금 아쉬워서 다음에 또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미지근한 국밥 갈게요. 죄송합니다. 뉴진스? 야, 이거 실사 빡센데. 엄청 디테일하게 깎은 건 아닌데 뭔가 느낌은 잘 살리셨네요. 아, 지금 프로야? 해커였다가 여기서 프로로 떨어졌구나. 민지 자체는 프로긴 하다. 이 연출이 좋았어서 그렇지. 프로 잔류할게요. 예. 다음 작품. 아, 일단은 굉장히 크게 해주셨는데 치질 디테일하게 쓴 것 같은데 뭔가 티가 안 나네. 그게 희한하게. 처참 가시는 분들 특징이 좀 크게 만드세요. 이거 작게 만들면 퀄리티 더 나올 거거든요. 프로 가도 될 것 같아요. 프로 이쪽을 보고 떨어주세요. 띵. 아, 대호님. 아, 이분 이 정도면 근데 식은 국밥수 하나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느낌이 좋아. 명암도 있고. 대호님 승급 가겠습니다. 아하, 분위기 있게 되게 잘하셨고. 해장국이시라고요 지금? 이때 근데 진짜 느낌 있었는데 이때. 아, 이때도 느낌 있었고. 이분 저 해커 갈듯 말듯 한데 오히려 오늘 작품이 제일 평범한 느낌이 있네. 어쩔 수 없이 해장국 잔류입니다. 자, 다음 작품. 아, 이거 그 블리자드 그거 아닌가? 미카엘인가? 갑옷이나 이런 거 디테일 명암 보면은 되게 잘하셨어요. 하체 쪽으로 갈수록 살짝 침낭같이 변하긴 하는데. 그리고 상체는 확실히 갑옷 같습니다. 와, 개추구나. 프로 한번 가볼까 그러면? 프로! 케비씨는 프로 가봅시다. 주술회전 프로 이상 느낌 나거든요. 와이카노님 개추네요. 프로 갈게요. 개추니까 성장하셨네. 자, 대본 보겠습니다. 오, 이거 더 파이팅 일본가요? 국밥에서 해장국 느낌이 나긴 합니다. 예. 무지개 할머니님 개추야? 아씨 미친. 아, 근데 이미 여기서 개추가 아니네. 무제한급에서 이렇게 했다고. 아,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불안하니까 미지근한 국밥 정도로 갈까? 미국으로 갈게요. 와우, 이 백승갑 되잖아. 해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국밥 라인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살짝 더 있긴 해요. 랄비님 얼랭이구나. 아니 뭐야 이거, 누분 이때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누베 비벼서 대충 한 거요? 아니 실화야? 해커 땜빵으로 들어가도 위화감 없을 것 같긴 해. 일단 국밥 드리겠습니다. 랄비님. 아, 민홍님 배트맨. 아, 2.5D 느낌인가요? 그러네요. 2.5D 3D로 이 정도 나왔다면 국밥도 갈 수 있겠지만 2.5D로 이렇게 나온 거는 사실 계륵 느낌이긴 하거든요. 민홍님 계륵 축하드립니다. 어느 정도 잘 하시는 분인데 어려운 자세 어려운 거에서 잘못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잘하는 프로거나 아쉬운 국밥 라인이든가. 과연
헤디벨님. 잘하는 프로나 아쉬운 국밥이라고 했는데 식은 국밥이 딱 거기거든요. 유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팬아트용 로봇 첫 참가입니까? 많이 들어본 아이디 분인데. 와, 진짜 좋았다. 리틀 나이트메어. 연출이나 느낌은 솔직히 막하게급 주고 싶은데. 해커 이상. 근데 이제 보면은 주어진 시간 대비 이런 것도 디테일이 없고 그림을 좀 많이 넣긴 했는데 사실 만든 건 이거 두 개가 전부인 누브루가도 작은 수준인. 어떻게 근데 이런 가성비를 냈지? 일단 프로 스타트 해볼게요. 눕 라인에서 시작할 사람은 아니야.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아, 게르. 어, 냉동피자님 프로 아닌가? 아 잠깐만, 아 이때 프로 받았구나. 아 이거 게르기 맞다. 미안하다. 게르그로 다시. 게르그로. 사람들 실력이 많이 올랐어 전체적으로. 상향평준화 됐어. 미안하다. 아이고 바로 나왔네 갑자기. 하여튼 어 안 나쁜 놈에. 자 다음 작품. 이거 뭐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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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나와. 와 뭐야. 순간 포스는 막하게급이었는데 여기는 2D로 처리하긴 했어. 근데 전체적인 연출이나 들어가는 이 여기 이 탁탁 터지는 게 설마 키키키오님인가? 키키키오님의 깨부? 아 프리츠 저게 사람 이름이야? 아 죄송합니다. 개추야? 그래 내가 이거 얘기했지. 누브에서 해커급 나왔다고 얼마 전에. 근데 건축 공간으로 연출에 올인한 감이 있단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거 자체는 해커 이상급인데 근데 이분이 이 정도 깍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프로 이상 줘야지. 식은 국밥으로 한번 가봅시다. 식국. 와 철권 에잇. 깎은 것만 봤을 때는 최상급이고요. 키키키오님이나 캐닌데요님이나 아 약도님. 배트맨 때 난 이거 보고 와 이 사람은 해커 가야 되겠는데 했는데 증명했다. 해커! 자 198번. 어 대놓고 여기는 이름이 먼저 나오네요. 가보겠습니다. 아 얼굴은 그냥 진짜로 똑같네요. 100% 배치다 보니까 상체 행동으로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색을 이분 너무 디테일하게 잘 쓰죠. 눈에 들어간 색깔 종류 보여? 눈 바깥에 반사되는 이런 하늘색 말레피센트 뭐 등등. 자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막하게 유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아하 프로를 주기에는 뭔가 살짝 크게 작성된 감이 있는데 게륵은 또 아닌 것 같고 지금 깎는 거 자체는 국밥 이상이거든. 이거는 해커에서 개축까지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장작벌레 국밥이군요. 잘하는데 희한하게 담백해. 어 잔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프로들도 이렇게 못 깎아. 자 빰뿌루빰님 보겠습니다. 와 역시 뭔가 그 유화 느낌 있잖아. 유화 느낌 그 느낌이 일부러 낸 게 막하게 느낌도 난다. 아 근데 기복이 조금 있으세요. 아직 기존 작품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받쳐줘야지 오마카세 가는데 이거를 좋은 포트폴리오로 또 쌓고 다음 배치 때 갈 수 있을 것 같다. 할거 잔류. 와 캔인데요 왔네요. 야 미쳤네요. 또 새롭네. 또 즐겼네. 미쳤네. 그냥 어떻게 폼이 안 떨어져 이 사람은. 캔인데요님의 작품은 감동이 있어. 일부러 이런 거 앞에 배치해가지고 이런 로고 같은 거 캐릭터 뒤로 밀어넣고 손은 앞으로 나오게 했나? 어, 뭐야 와 아 와 와 와 이거 여기까지 나오네. 와 느낌을 일부러 이렇게 준 거죠 연출을. 캐릭터 얼굴도 너무 잘 만들었어. 아 만화책 느낌으로 붙여놨네 이것도. 앞머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예. 아 얼마 전에 엘리, 키미코, 베놈 매번 새로운 연출을 시도하고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그냥 막하게야. 자 보겠습니다. 아 이분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열심히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관절이 삐걱삐걱 되는 느낌이 있어서. 최근 고스트라이더는 상당히 잘 올라온 느낌. 그래도 승급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프로가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많이 못 갔고 식은 국밥으로 승급. 자 갑니다. 아하 엑조디아구나 얘가. 아 여기 카드구나. 주제 선정이 아쉬웠던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베이맥스 이 정도가 프로긴 하거든. 요즘 프로거든 이게. 딱 보자마자 국밥 느낌은 안 들었는데 막상 얼굴만 보면 또 국밥이야. 이게 그래서 프로가 맞다. 젤류. 자 마이너크님 넌 참 착한 아이야. 큰 사람이 되거라. 응 큰 사람이 될게. 아까 그 초대형 로봇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될 거예요. 뭐지? 오 너무 좋은데? 지금 솔직히 연출 느낌만은 거의 막하게였어요. 근데 이제 또 막하게를 드리긴 어려운 게 만든 게 많지 않아. 감동 자체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 근데 형마니 아저씨 로봇 된 거야? 형파고야?
그 전에 했던 걸 보니까 뭐 올려봐도 될 것 같아. 아 이때 제가 이분 큰다고 했죠. 이거 기억나죠? 해커 승급! 대형 작품 갑니다! 잘주먼 계륵이긴 한데 우소? 이분 누빈데? 아 그래 착한 누비야. 맞아 맞아. 승급하려고 봉인을 풀었거든요. 이렇게 하시다가 이 느낌 너무 좋잖아. 누브로서 완벽하잖아. 못 본 걸로 할게. 우소님 돌아가자. 배치고사 최초? 못 본 걸로. 자자 못 본 걸로 해. 와우 연출 좀 하셨네요. 너무 크긴 한데 좀 작게 만들면 잘할 것 같아서 프로 스타트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타꿀제님 눕 수고. 다음 작품 잘했네요. 만듦새나 이제 크기를 봤을 때는 프로가 적절한 느낌이긴 한데 도트박스님 안 나쁜 누비야? 여기서 한 번에 프로 보내도 되나? 아니야 근데 프로를 안 보낼 순 없어. 이걸 보고 도트박스님 프로 가보자. 열심히 하시겠지 가면은. 자 다음 와우 키키키오님인가? 아 근데 키키키오님 이 정도까지 성장하는 건 에반데. 융세 아 머쓱. 오 융세님이 성장한 거네 이거는. 아 근데 한 번에 해커 주기에 포폴이 부족한데 해장국 한번 찍을게. 오늘 거 솔직히 해커 주고 싶어요. 고 와 오리 와 누가 이렇게 한단 말 누가 이렇게 했어. 이거 뭐야 오늘. 아니 마카게급인데 이거? 이런 인재가 있다고 누구야. 키키키오 이거 봐. 키키키오님 깨부했다니까. 아니 진짜 심상치 않다고 했지 내가 맨날. 심상치 않은데? 심상치 않은데 심상치 않은데? 진짜 깨부 미친듯이 했네. 키키키오님 어떻게 된거야. 원래 해커에서 마카게는 한 번에 못 가고 오마카세 갈게요. 오마카세 불과 얼마 전에 정복작 항했었는데 진짜로 이때부터 웬일로 키키키오님이 연출을 이때 딱 이렇게 했거든요. 연출 칭찬받더니 여기서 한번 더 하시고 근데 여기서는 이걸 진짜 잘했었죠. 이거는 둘 다 섞어보신 것 같고 오늘은 연출로만 갔는데 아 이거 오늘 마카게급이었어요. 신인 에루모소님 신인 과연 아 이분 신인 행동하셨네. 배경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밝게 하셨네. 개추 줄 것 같은데요 저는. 구성을 짤 줄 알아 일단은. 와 닭발님 아니야? 현재민님? 현재민 누바 아니야? 아 미지근한 국밥이구나. 아 이분 프린세스 메이커 얼마 전에 너무 잘 봤어. 너무 잘했고 근데 이 정복작 캉 또 이런 거 해가지고 저번에 아 근데 한번 해커 올릴게. 왜냐면은 내가 베놈을 봤기 때문에 해커에서 자리가 주어지면 해낼 거야. 자 다음 작품 이거 프로에서 국밥 느낌이거든요. 해커를 가기에는 조금 애매해. 누구지? 노력파님 데이다라. 아 이거 얼마 전에 잘하셨었잖아. 잔류가 맞는 것 같긴 해? 아니야 아니야 오늘 느낌 잔류야. 미지근한 국밥이에요. 아니 개잘 만들었는데 이게 왜냐면은 자세도 어렵지만 자세를 떠나서 전부 퍼렇게 칠해야 되잖아. 이 정도는 그냥 막하게끔은 아니면 안 건드려요. 이거 못한 건 아니야. 잘했어. 근데 좋은 판단은 아니었다. 하락은 아니니까요. 만약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누프 얘기야. 누프 얘기고 자 이제 마스터 이 프로 봤고요. 아 프로분 너무 잘하셨는데요 국밥이라서. 자 해커가 과연 상대 가능할지. 자 마스터 이 해커 해커 맞아 아니면은 국밥이야. 개 잘했어요? 아 그러기에는 좀 연출도 살짝 부족하고 뒤에 요것밖에 없고 얼굴도 지금 평면이잖아. 평평하잖아. 낮을 평이잖아 얼굴도 지금. 왁구청님 이 글을 꼭 한번 봐주세요. 왁구님과 쉐이더 세팅도 똑같이 했음에 뭔가 다릅니다. 난 왜 똑같이 느껴지지? 솔직히 국밥 정도 가도 되긴 해. 잘하긴 해. 국밥! 아 초창가신가? 프로 스타트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참 프로 스타트 하기 여기가 좀 개추할까 처음인데 불안한데? 아 근데 개추하면 이 사람이 누베서 깎는 거잖아. 그러면 안 돼. 프로 갈게. 디딘 아 닭발님 또 어려운 길 가셨네. 또 원색으로 가셨네. 색깔 좀 섞어주면은 확 살았을 텐데 얼굴 오류라고요? 아 이거 포근한 거라고요? 쉐이더 그럼 빼볼게요. 예 뭐죠? 오 이건가요? 아니면은 닭발님 스샷 한번 찍어서 올려주실 수 있나요 혹시? 빛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작품 같아가지고 데이다라 타이타니 가셨었고 데뷔존스 하셨었고 예 와 뭐야 왜 난 이렇게 안 나와 근데 좋았습니다 잔류 좀 엇가였잖아. 또 닭발님은 최다 우승자이기 때문에 오마카세 포텐이 나와요 갑자기. 아하 레본님 국밥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거의 해커급인데 와 근데 이때도 빡센 프로였네요. 많이 경험이 없는데 국밥 드릴게요. 프로에서 국밥으로 한 번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아, 징크스.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쪽 다리나 이쪽 팔은 아쉽게 안 됐고 여기는 잘 됐는데 뒤에까지 다 잘 됐으면 이분은 해커도 갈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시간 때문에 못했다는 거는 아직 미숙하다. 첫 참가일 가능성도 꽤 있다는 체리 1154. 아니 체리님은 근데 요즘에 미완이 많아. 또 인강 봤어요? 라푼젤은 또 근데 열심히 해주셨죠 이때. 무제한급으로 찬류! 이분은 해커 실력은 맞는데 계속 이렇게 미완이 잦으면은 곤란합니다. 자! 와우 성윤님 이 정도면은 거의 해커급으로도 충분히 오실 수 있는 분이고 국밥의 향이 느껴지는 해커. 해장국? 해장국이네. 야 진짜 개소름 돋는다. 진짜 몰랐어 나 진짜로. 뭔가 잘하는데 왜 그럴까? 벽에 붙여놔서 그런가? 2.5D처럼? 무제한급은 자, 와 이분 와 10시간 오케이 해커 줘볼게. 무제한급 너무 잘하니까 대신에 다음에 파이팅 해주셔야 돼요. 아니 해커 개 많아졌다. 개 푸짐해졌다. 뭐지? 늪 형 미안해. 그리고 사박괴. 아 이 정도면 개추에서 프로거든요. 근데 저 여기서 보니까 개륵이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착한 눕에서 파이팅 하자. 자 다음 마지막 세담요님 입시 끝나고 오겠습니다. 진짜로 입시가 언제 끝나요? 새로운 강자잖아 세담요님. 엄청 빨리 성장하신 분 가자. 와 아 이 사람 키워야 돼. 입시 빨리 끝내고 와. 지각했었다고요 오늘? 정말 점점 탐나게 진짜 이럴 거야? 아 맞다 이분이구나. 무제한급 이거 이분 왠지 잘할 것 같아서 국밥 줬다고 내가. 뭔가 느낌 있게 만든다 진짜로. 아 이렇게 여기서 흑화했네. 누구예요 근데 이거? 여기 이런 연출도 좋았다잉. 아 오마카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벌린 그리고 마크 건축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알찬 누프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앙 유바. Kamch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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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mchiki. Ah, 짜릿해.